베드로 베네라빌리스를 기념하는 오늘 이 다섯 성인 아바스들의 지혜와 영이 전세계 모든 베네딕도의 공동체와 그 장상들에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인들을 통하여 페스토승 생활의 개혁과 더 나아가 교회 전체의 쇄신을 이끄셨던 성령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잠들어 있는 열정과 영적 감수성을 세차게 흔들어 깨우는 빛으로서 오시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은총을 청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지주와 상급이신 하느님, 주님의 부르심에 사랑의 신으로 저희를 합치시키시어 글리니스톤의 거룩한 아바스들의 모범과 전구로 주님 사랑의 길을 항상 새로운 힘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르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루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생이 하느님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를 나연히 여기소서. 저희에게 복을 내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고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실 분이 따로 계십니다. 따로 계십니다. 내가 말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원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모퉁이에서 한 수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생활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하는지 아느냐? 그게 뭡니까? 나름의 비결이 있나 싶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떡을 잘 먹어야 돼. 우리 형제들은 대충 어떤 수사님이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그날 온종일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빛으로서 세상에 오시어 아버지의 명령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식탁 둘레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자리를 영원한 생명을 넘겨주는 자리요 실제로 삼아 또 하나의 예수로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성체성사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서 다시 그분을 향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접할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 신비의 성사, 또 천상의 밀떡을 영접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떡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또는 잘 먹고 있는지 내적으로 깊이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심결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지나가는 예찬이었다 해도 감사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풍성한 내적 화두였고 또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제 성찬의 식탁 둘레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실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체를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이 미사를 계속 거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탐구하는 정신을 심어주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저희 수도 내 이오딜로 신부와 송후고 수사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소서. 주님, 당신 자녀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제단에 나온 저희들에게 클리니의 거룩한 나파스디 가꾼 같은 사랑의 정신을 주시어 깨끗한 마음과 애독으로 불타올라 주님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들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그새 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보신 성사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벨레니의 거룩한 아빠스들의 모범으로 저희 마음이 드높아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